시편 31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붙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다. 나를 건지시고 속히 건지시고 내게 귀를 기울여서 구원하는 산성이 되신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해 비밀이 친 그물에서 그 올무에서 웅덩이에서 나를 빼내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성량하시고 이렇게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있다 하지라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나 또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깜깜한 그런 밤중이나 또 험한 절벽 같은 곳이 우리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에서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아틀란타 지역에서 전도하고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옛날에 배는 뭐이 대서양에서 풍랑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이 배는 풍랑에 그냥 파손되든지 전복되든지 이기든지 정말 이 배는 풍랑과 싸워야 되는데 그 풍랑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다 멀미를 하고 이제 막 토하고 막 죽게 돼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었고 다 선장은 기를 쓰고 배를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다 기겄지 다 죽을 위험 속에 있는데 그배 밑으로 가보니까 어떤 분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도 두려운 게 없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당신들은 정말 두렵지 않냐 했더니 뭐가 두렵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같이 찬양하자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예슬레 목사님이 두려우니까 같이 가서 찬양하는데 정말 자기도 다 안다고. 그래서 정말 배도 안전하게 도착했고. 그래서 상황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막그 기겁을 하고 놀래고 기가 죽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냥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애. 그래서 이 웨슬레 목사님이 내가 이게 하나님을 내가 어릴 때 못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내가 뭐가 이게 잘못됐다 자기 똑똑한 줄 알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냥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면서 정말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황이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감사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리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곤란이 온다 하더라도 반등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한 확신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확신, 그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그신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은 슬픔으로 보내고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고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해지고 나의 뼈가 쇠하도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웃에게 심히 당하고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렇게 다 죽게 됐고 깨진 그릇 것 같고 무리가 비방을 하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고 이렇게 곤란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이제 붙드셔서 의인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이렇게 모든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 사람은 참 힘들어요.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맨날 찾아오냐고 그 귀찮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고통이 있는 자가 있느냐 죄의 짐이 있는 자가 있느냐 고민이 있는 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는 자가 있느냐 누구든지 와라 이거. 누구든지 얼마나 참 이것이 참 대단합니까. 의사들도요 환자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어떤 닥터는 정말 쉴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너무 환자들 돌려보니까 자기가 병 들어버렸어. 나 그 병원장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자기가 병든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그냥 막 돈 보이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목사님 죽을 지경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닥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분 뭐 이상한 거예요. 남을 치료하고 남을 수술하고 도와주고 그 닥터가 목사님 내가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닥터가 된다고 병을 다 이기는 게 아니고 정말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야 피곤치 않고 오히려 그 모든 난관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크고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정말 이 은혜를 쌓아두셨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는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윗은 권면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냐? 세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 아가페, 거룩한 사랑, 이 사랑의 관계가 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제 움직이게 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희생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 사랑 가운데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는 강하고 담대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하여 모든 배가 아무리 풍랑이 온다 하더라도 강하고 튼튼한 배는 그 풍랑을 타고 파도를 타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앞을 향하여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모든 또 주일을 지내고 이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시편 31편을 통하여 주는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니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주님이 나를 속량하시고 주님이 나를 모든 곤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고 또 빼어내시고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정말 큰 쌓아두신 은혜, 놀라운 은혜,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바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 안에서 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이제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우리 윤남이 이제 자매를 기억해 주시고 이제 미국 와서 또 이렇게 모든 학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열심을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모든 앞으로의 삶을 이끄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형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자.